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우리가 어느덧 아홉 번째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에요.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을 손님으로 모셔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톡톡다이닝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로컬, 우리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또 빠지지 않았던 게 로컬 식재료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톡톡다이닝은 매주 우리 셰프님의 아주 화려한 감사합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네. 로컬 푸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매번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 셰프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또 오늘 특히 오시는 우리 톡톡이 분들도 저랑 인연이 깊어가지고 오늘 설레기도 하지만 좀 굉장히 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표정이 편합니다. 굉장히 긴장된 것 같은데. 표정은 왜 항상 상기돼 있을까요? 방송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홉 번째인데? 네, 아직은. 아직도? 요리계에서는 아 내가 강 셰프야. 맞아. 근데 방송에서는 아직도 방송의 어린이는 뭐라 해야 돼? 방린이라 그래. 방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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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또 우리 강 셰프랑 또 편하신 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가 되고 오늘 나오실 분들이 이렇게 우리 로컬에서 제주에서 정말 건강하고 또 다양한 그런 식재료를 탄생시키시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읍 일과리에서 530평 무농약 하우스를 하고 있는 양경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읍 삼달리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윤동현입니다. 저는 제주도 식재료를 연구하면서 이탈리안 가정식 음식을 하고 있는 신정원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이 일단 어떻게 만나셨는지가 좀 먼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농사 규모가 다들 적어요. 평수가 보통 왜 이제 제주도에서는 농사 좀 짓는다 그러면 뭐 몇만 평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조금 평수가 있다 그러면 한 1,000평, 2,000평이고 2,300평 뭐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냥 자기가 먹는 건 되는데 이게 이제 소득으로 연결되지가 않으니까 팔기가 적정하니까 우리 한번 모여서 뭐 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농부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올바른 농부장이라고 저희 이렇게 이런 장터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내 농산물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중간 상인 안 거쳐서 바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농사리라는 게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혼자서 땅만 보고 하늘만 보고 그다음에 날씨에 자주 유지되면서 기도하면서 농산물을 키우는 일들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인데 이렇게 외롭고 힘든 일들을 함께하는 여러 농부님들이 같이 모여서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비하시는 분들을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하시는 농부님들한테 서로 소개해주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희 같은 외로운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분이 농사를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2000년도에 귀농을 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친환경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 꽂힌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우리 애들 먹일 거는 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24년차가 됐어요. 저는요 모슬포가 고향이긴 해요. 대정은 모슬포가. 근데 5살 때 식구들이 다 서울로 가서 살다가 애들이 어리니까 잠깐 제주도에 좀 살다 가면 어떨까 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고 농사 짓는 거는 저도 5-6년은 되긴 했는데 이제 하우스를 딱 짓게 되는 건 이제 4년 차예요.
예, 오늘 올바른 농부장 장터 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확해가지고 가서 팔려고 지금 열심히 수확하고 있어요.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집에 항상 조그맣게 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자급자족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먹고 자랐는데 취업하고 나서 이제 그러기 되게 힘들어진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항상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꼭 요즘 뭐 말한 내농내먹 하듯이 꼭 자급자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제주도에 내려와서 땅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올바른 농부장에 있는 대표님이 조그맣게 밭을 내주셔서 내농내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올해부터 지금 한 3개월, 4개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좋아하는 식재료로 그리고 그 식재료를 키워서 요리를 직접 하는 것도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갑자기 찾아온 거죠. 그래서 농사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다들 그냥 내가 먹을 거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한번 작게 해볼까 이렇게 시작해서 한번 해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게 다 품종 소량 생산이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다양한 품종을 기르신대요. 우리 양경희 농부님이 채소의 여왕이시네요. 그래서 분명히 채소의 여왕. 얼마나 많이 80가지 기르신대요. 어떻게 80까지? 아니 땅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게 크지 않은 네. 땅인데 네, 네. 어떻게 모셔서 80개를 80가지를 키우세요? 1년에 키우는 건데 이제 많게는 100평 한 작물을 100평에서 50평, 70평 정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조그만 화분에 셰프들이 쓰시는 그런 가니쉬로 쓰는 거는 작게도 이제 키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트면 우리가 빨간 비트 한 가지만 알잖아요. 아니요, 비트가 네 가지예요. 노란색, 빨간색 기본이고 그다음에 하얀색이라고 슈가 비트, 그다음에 우리 저기 강병욱 셰프님이 잘 쓰는 우리 거의 전용이에요, 슈가 비트는.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는 타켓 비트라고 해서 하얗고 빨간 이렇게 타켓처럼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품종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이제 애기 아빠가 100편에 식구들 먹을 걸 이제 쫙 심었는데 그쯤에 제가 비트를 400평만 심었었어요. 빨간 비트를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보면은 돈이 됐어요. 비트 농사로 해가지고 근데 가을에는 다 비트를 심으니까 이제 비트가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래서 이런 농사 안 되겠다 할 차에 셰프님들 오셔서 나는 뭘 심어주면 안 될까? 우리 강병우 셰프는 자기가 심어주는 거지. 여러 몇 품종을 얘기하고 그럼 이제 비트도 안 심을 거니까 해드릴게요. 해볼게요. 로 시작을 했어요. 셰프님이 10분이면 10분 정도가 다 자기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뭘 심어주라 하면 걔가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테스팅하는 자리가 있죠. 조금 심어서. 이게 로컬에서 이렇게 식재료를 다양하게 재배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우리 이제 할 때마다 우리 단장님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급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식재료들을 하게 된 가장 그 큰 원동력은 사실 셰프님들이에요. 아.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딱 농산물이 지역적으로 뭐 대정은 마늘, 정산은 뭐 무 뭐 이렇게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 이제 그 판로나 이런 것들이 쉬우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품질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양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구조가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이 셰프님들이 저희하고 연결된 거는 정말 그 뭐 요즘 하는 말로 그 신의 한 수라고 할까?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들을 조금씩 재배를 해도 이게 소비가 되고 이게 뭐 크게 그 경제적으로 저희한테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게 농사를 지어도 이게 팔아서 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알게 됐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 우리 양경혜 씨. 신정훈 셰프님은 직접 또 농사를 지으면서 하시잖아요. 요리도 하시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작물들을 쓸 때 저도 그 작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같이 그 작물을 사용하고 농사를 지을 때 저도 이해관계가 많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요. 직접 필요한 걸 급할 때는 저도 직접 키워서 그러한 작물들 실험을 하면서 음식으로 직접 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신정훈 셰프님이 요즘에 토마토 농사 시작하셔가지고 되게 고생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탈리아 음식에서 뭐 뻔하기는 한데 토마토를 되게 많이 사용도 그쵸? 하기도 하고 제가 이탈리아에서 지낼 때도 토마토 농가들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내던 집에서도 올리브라던가 토마토라던가 웬만한 채소들을 전부 다 같이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원하는 토마토 맛을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 있는 토마토를 활용해도 좋지만 토마토와는 제가 좋아하는 맛을 직접 좀 구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농사를 조그맣게 어머니 텃밭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농사라는 게 알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양경희 농부님한테 수시로 가서 토마토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도 많이 이제 꾸준히 나가는 거래하는 데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행사로 많이 하실 때도 이제 제 야채들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서울 일정이 맞으면 가봐요. 가서 제 야채가 요리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와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오면 저도 먹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정원 셰프도 있고 강병훈 셰프님도 있지만 아, 농장에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우리 신정원 셰프 같은 경우는 농사를 많이 배우러 오는데 저는 오면 붙잡고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게 수확이 적기예요? 하면서 잘라보고 먹어보고 그런 과정을 오히려 해서 우리 농사 많이 못 가르쳐주고 그럼 우리 예전에 다이닝 메뉴에도 토마토가 한번 등장하지 않았었나요? 그 처음에 구덕스 편에 토마토가 양경희 농부님 거고 그 위에 올라갔던 제가 애플민트 설명할 때 친구 농장에서 갖고 왔다는 애플민트가 여기 농장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인연이 세상에 우리 톡톡 다이닝의 사실 숨은 조력자들이셨어요. 저는 신영아 셰프가 올해 처음 농사를 해서 좀 날씨가 잘 받쳐줘서 수확이 많이 있어서 훨씬 재밌었을 것 같은데 올해 고온 다습해가지고 농사가 지금 안 좋아요. 네. 이기가 작물들이 자라는데 아주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많죠. 제주도라서 더 그런가요? 제주도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비가 많은 상황에다가 비가 자주 오니까 이제 그 메밀 같은 경우는 그 메밀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비가 자주 오니까 해가 안 뜨잖아요. 네. 해가 안 뜨니까 잘 견실도 안 되고 네, 대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 셰프님도 농사 도전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기르고 싶은 작물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실 때 제가 농부학교 출신이거든요. 교장 선생님, 우리 옆에는 선생님. 뭐 그냥 농부학교인데 어떤 걸 했었냐면요. 이제 저희가 각자 그 농사짓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 작물들을 직접 저희가 그 밭을 정해가지고 그 밭에서 감자, 당근, 브로콜리, 그 양배추, 뭐 옥수수 뭐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들을 1년 했던 것 같죠. 이렇게 구획을 해놓고 그 모집을 했죠. 농부학교 학생들을. 올바로 농부장에서 달진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달진밭이 뭐냐면 달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곳에 그쪽 그 밭이 기름지고 좋다 이제 그런 의미랍니다. 그 달진밭이라는 게 감자도 직접 심어보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죠. 잡초도 제거하고 또 어떻게 자라는 걸 또 보고 그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그 알게 이게 농사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알아주셔서 저희 농부장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산골들이에요. 우리 저희 강 셰프는 그때 농부학교에서 네.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불량 학생이었어요. 왜요? 왜요? 입학식만 참석하고 어머. 가지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장터가 주말에 그렇죠, 하시니까 네. 저는 네. 주말에 또 워낙 바빠서 그렇구나 또 단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실 때 너무 힘든 거 비닐 치는 거 알려주셔가지고 치자마자 바로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 많이 오시는데 저만 혼자 갔거든요. 저 농장은 네, 네. 딱 저 혼자만 있어가지고 대부분 가족이 아기를 데리고 같이 가시 가족들이 참여하시죠. 아 근데 우리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식재료를 이제 많이 또 이렇게 네. 공수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밤 12시에 양경의 농부님한테 채소 빨리 내놔라 독촉 전화도 하고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 12시에요? 네, 밤 12시에. 왜냐면 그때 이제 셰프님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또 가게 오픈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럼 식재료를 받아요. 급하게 내일 써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셰프님이 12시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농장에서 12시에 만났죠. 어머 근데 밤 12시에 네, 농장에서요? 저희는 그 동네 주변에 소를 풀어놓고 네.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셰프님이랑 다 밤에 풀어시키고 저장고 가서 이제 꺼내서 했는데 차 실으려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꼭 밤 12시여야만 했나요? 아니 그게 저도 식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촬영 때문에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촬영 날 쓸 걸. 근데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데 왕복만 3시간이니까 농님한테 네, 와달라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갔는데 근데 그 대정이라는 마을이 진짜 껌껌해요. 눈을 떠도 감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로등이 없죠. 네. 그 12시에 제가 거기 무서워서 마을을 일단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마을 입구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왔어. 무서워 양경 셰프님한테 이제 라이트로도 안 보여서 아이고. 그때 사실 농부님도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사람이 귀신일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두 현지 현아 따님분들이 밤에 농부님한테 전화 와서 누가 농장으로 오라 그러면 또 강 셰프가 부르는 거야. 나갔다 오라고.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알고 보면 따님들에게는 아, 그래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얘기 하나 있는데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그 꾸러미 할 적에. 네, 꾸러미. 매주 월요일 날 이제 그 다 같이 수확을 해서 취합을 해서 화요일 날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미리 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배송되기 전날 수확해서 보내는 그런 컨셉을 세웠어요, 저희가.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감자는 그 땅속에 묻혀서 봄까지 그냥 그 월동을 하잖아요. 근데 눈이 막금 묻혀 있으니 눈을 헤치고 감자를 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그 차도 기계를 지고 차 워낙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걸어서 들어가서 눈 속에서 이제 그 캐가지고 감자를 이제 꾸러미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그게 이제 또 연결이 되고 하면서 좋은 추억거리가 됐죠. 사실 저희가 이런 과정은 돈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 진짜 돈 몇 푼이나 받는데 그 겨울에 그 밤에 근데 이거는 돈의 개념은 아니고 서로 같이 그다음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단장님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해서 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농부님들이 다 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을 조금씩 이렇게 생산하시는데 이게 물론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 다품종 소량 생산도 방법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작물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또 특성도 다 너무 다양한데 이걸 하나하나 재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셰프님들이 10분이면 10분의 스타일이 틀린 것처럼 저는 농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다 있지만 저희가 한 60, 저 농부 다 20명 이상 있죠. 해도 다 스타일이 틀려요.
자기만의. 그리고 왜 스타일이 틀려야 하냐면은 땅이 일단 틀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주 육지보다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 밭이 있지만 이 밭이 또 틀려요. 바로 옆에 붙은 밭도 그 토양이 너무 틀려서 그 토양에 맞추는 그런 것도 틀린 것 같아요. 셰프진들하고 농부들하고 만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다품종 소량생산이 말은 쉽지만 해놓고 그냥 뭐 그냥 내버리기 일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셰프님들이 쓰는 양은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호텔이나 이런 데 이제 발주를 받아 보면 뭐 100g 말은 10g도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제가 이제 이거 귀농하고 이렇게 그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권한 게 그거는 많은 평수의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하고 경쟁도 필요한데 젊은 그 친구들한테는 아주 작은 평수만 있어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리고 이게 셰프들하고 연결이 잘 되면 아, 정말 화분 하나만 키워도 뭐 큰 돈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셰프 한 명이면 얼마 안 되겠지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것도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장 유리한 곳이 또 제주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관광지고 예, 관광 호텔이 많고 또 셰프들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품종 소량 생산은 이제 처음 농사에 진입하는 그 뭐 기농인이나 어떤 젊은 청년 농부들한테 어떤 좋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휴가가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올해는 닭고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병과 균병이 있어서 밭에 거의 이제 토마토도 한 달 정도밖에 하고 다 걷어내고 이제 그래서 수확할 게 없는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제주도는 다른 육지랑 틀려서 가을 작물에 대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앉아가지고 이제 밭 지도를 쫙 그리고 뭐를 심을 건지 어떤 작물을 올해는 해야 될 건지 이제 계획을 들어가고 그 계획이 들어가면 그러면 씨앗은 몇 개를 심어야 될 건지 어떤 품목은 직파를 할 것인지 어떤 품목은 묘종을 낼 것인지에 대한 그 리스트를 쫙 뽑고 있거든요. 신정원 셰프님이랑 강 셰프님도 올바른 농부장 자주 가세요? 정원 셰프는 거기서 판매하는 셀러 역할도 지금 어떤 거 하세요? 일단 올해 농사 지으면서 어느 이 정도 심으면 어느 정도 나겠다라는 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레 많이 심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서 이걸 혼자 제가 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야채가 들어가지고 나와요. 그러기도 하고 잘 나온 거를 이제 요리를 그때그때 소모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딱 그 시기에 일주일 동안 만약에 스케줄이 없으면 그 일주일 안에 걔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마침 적정 시기에 장터가 열려서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같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 판다거나 혹은 채소들 위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올바른 농부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진짜 그 한 공간에서 여러 농부님들의 신선한 그 로컬 식재료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셰프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쉬는 날마다 농장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런 공간에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제일 좋은 점은 먹어볼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 직접 먹어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저희가 마트 가서 막 비닐에 있는 거 뜯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장터 가면 농부인데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게 새로 나온 작물인데 같이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우리는 구매도 할 수 있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 같은 셰프들은 진짜 놀이터 같은 공간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정말 놀이터 같은 공간. 우리 또 광경 셰프님은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그 정말 그 흔하디 흔한 그게 요리로 탁 돼서 이게 저희가 딱 그걸 이제 먹는다고 먹어보니 또 그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야 우리 자부심도 갖고 우리 열심히 하자 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와. 그랬죠. 진짜 그러셨을 거 같아요. 내가 재배한 맞아요. 작물이 이렇게 멋진 요리가 되다니. 이게 제가 항상 농부님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되게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힘드신 게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생각을 이 농사에만 생각을 하시니까 약간 힘도 없고 약간 좀 포기하시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저도 항상 새로운 작물이나 아니면 테스트할 게 있으면 농부님들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이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 농부님한테도 제가 다 품종을 추천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또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작물이 뭐 비나 이런 걸로 다 없어져 버리면은 소득원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부님들한테 자신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톡톡다이닝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진짜 흔하지 않은 품종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우리 국수호박 같은 것도 그리고 국수호박도 어디서? 양경이 네, 다 양경이 농부님 여기 그래요 정말 그냥 말하면 다 나오는 밭이네요. 와 너무 신기해. 이제 보면 셰프님들 어떤 요리를 하는지 요즘은 트렌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을 보고 또 이제 계속 얘기하고 또 내가 봤던 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농사 짓는 거는 우리 셰프님들과 소통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우리 신재영원 셰프랑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 땅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잘 크고 있냐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품종을 줬을 때 이 품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올해는 정원 셰프가 추천해준 게 그게 괜찮았어요. 토마토가 단단하고 그리고 우리 강병호 셰프랑도 계속 하는데 지금 한 두 달을 지금 우리 거래하면서 끊기게 됐어요. 메뉴 같이 지금 안 돼가지고. 아,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봄에 너무 욕심내가지고 노지밭에 강병호 셰프 쓰는 재료를 심었는데 그게 검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 이제 수확을 못 하면서 지금 끊겨서 지금 저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메뉴가 식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올바른 농부장이 정말 농부님들과 또 셰프님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까지 네네. 정말 연결을 해주는 좋은 장터가 되고 또 그 안에서는 서로 경쟁하시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도움을 주시고 또 도움을 네. 받고 정말 네. 협력해 나가는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보셨죠? 네. 농부님이시죠? 저도 이제 저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근데 사실 제가 간 날도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도 장터가 이렇게 많이 열리니까 손님들이 제법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팬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미리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공지하고 이러고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터는 그냥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저기 뭔가 하고 쓱 오는 장터가 아니라 가방을 가지고 내 가방을 가지고 아 내가 요번에 가서 뭐를 사갖고 올 건지 아니면 다른 셰프님들은 제가 몇 시에 가니까 거기 제가 필요한 걸 가져다 주세요 해서 거기서 픽업해 가시는 저 셰프님들도 있고 뭐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농부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인근에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오크라라든지 뭐 그리고 와일드 루꼴라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여기에서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좀 더 제가 먹는 식탁 자체가 엄청 좀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통 단계가 줄어졌잖아요. 농부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은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정말 그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잔뜩 들고 왔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그 싱싱할 때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팔려고요. 그럼 이제 다시 가 아니면 또 우리끼리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결속력이 떨어지더라고. 가봐서 뭐 진짜 뭐 단돈 만 원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다 그냥 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근데 저희가 농부장이라는 게 농산물만 가지고 이거를 꾸려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농부들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아 이건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공품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자면 가공품들은 근데 아무 가공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주에서 쓰는 농산물을 원물로 사용하는 팀들이에요 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초창기 할 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 태풍이 오고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장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뭐 비 오는 날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부치기라도 구워 먹자라고 해서 정말 그 태풍이 올 때도 장을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약간 태풍 속에서도 장을 여셨는데 그때도 와주신 분들이 있으셨죠? 많지는 않지만 예. 많지는 않지만 계셨어요. 예. 참 이 올바른 농부장 꼭 한번 예. 저도 가봐야겠네요. 아유 가보면 저는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고사리 육개장을 준비했고요. 제가 어제 돼지를 다 모아서 뼈로 육수를 낸 다음에 제주산 고사리를 갈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사리 육개장과 다르게 좀 더 약간 죽과 국 사이 음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농부님들을 위한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죽인가?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음식이랑 너무 달라. 똑같은. 원래 되게 예쁘고 되게 화려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검소한, 약간 토속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톡톡 다이닝 메뉴로 준비한 메뉴는 제주도 여행 오시면 많이 드실 그 고사리 육개장입니다. 고사리 육개장이요? 네. 육개장이요? 제주는 이제 마을 잔치가 열리면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거기다 이제 순대나 고기를 삶아서 나오는 돼지의 여러 가지 부위가 있어요. 그거를 물을 넣어서 푹 고아서 육수를 끓이는데 거기다 이제 몸, 즉 이제 모자반이라는 해초를 넣어서 끓인 게 몸국이에요. 근데 이제 제주 중산간으로 넘어갈수록 해산물보다는 들에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 몸을 빼고 고사리를 넣은 게 이 고사리 육개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식과 이제 육지식의 차이점은 육지는 소를 베이스로 육수를 끓이지만 제주는 돼지를 베이스로 육수를 끓이고 또 가장 큰 특징은 마지막에 메밀가루를 풀어서 약간 죽처럼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고사리 육개장 드시는 분들은 아마 국을 생각하실 때 죽으로 많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는 제가 어제 돼지를 사와가지고 육수를 오랫동안 끓여낸 다음에 제가 제주 고사리랑 토란대를 넣어서 같이 갈아서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해서 이제 고추기름 살짝 넣었고 마지막에 이제 메밀가루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쌀을 넣어서 죽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준비된 메뉴는 죽이랑 국 중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식객에 보면 육개장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맨 처음 끓였던 돼지는 이제 뼈부터 살까지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고 매운맛을 내기 위해 넣었던 고추기름은 맵고 강한 이제 우리의 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는 토란대는 이제 시련이 닥쳤을 때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을 상징하고 마지막 제주 고사리는 오래오래 살아가는 생명력을 넣어서 이 모든 표현을 육개장 하나에 담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지켜봤던 우리 농부님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가짐과 감정을 이 식재료의 이야기랑 육개장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고사리 육개장으로 마무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한테 딱 필요합니다. 네. 맛있게 한번. 감사합니다. 의미가 큰 음식입니다. 셰프님이 보시기에 셰프님의 요리는 어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화려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외식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설명이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되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고 나다. 근데 이렇게 의미가 그 전달이 되면 그 의미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게 사실 농사하시는 농부들은 정말 좌절을 많이 겪어요. 그 뭐 양경 씨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말 야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넘어가고 그러는데 오늘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또 그걸 또 담아서 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거 설명 듣고 기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엄청 다운됐거든요. 밭에 작물이 붙게 되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힘이 납니다. 많이 힘드시고. 순정호 셰프님 맛이 어떠세요? 맛있네요.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어쨌든 뭔가 식재료로 음식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풀어내는 게 되게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넣고 싶은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거를 어떤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잘 골라서 이야기를 담아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과정이 어쨌든 되게 즐겁기는 하지만 힘든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른 농사를 좀 지어볼까 다른 농법을 해볼까 좀 유용한 건 없으셨을까요? 저는 24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꾸라 그러면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은 늘 변하잖아요. 사람 위주로 변해서 편리하고 뭐 이렇게 좀 쉽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잖아요. 점점 약해. 저희가 막 그 외형적으로는 덩치도 크고 그렇게 보이지만 체력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보면 다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 주변에서 가능하면 인간의 그 관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그 친환경 농산물들이 그나마 우리를 조금 약해진 이 육신을 좀 이렇게 그 강건하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하여튼 가능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려고 하고 없으면 또 그냥 저 먹습니다. 우리 또 신정호 셰프님은 또 오랫동안 이탈리아 생활하셔가지고 이탈리아에서도 사실 로컬 식재료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제주의 로컬 식재료를 가지고 이탈리아 가정식 만들고 계시잖아요. 실은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어떤 로컬이라는 단어에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기보단 되게 생활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음식에 대한 그런 문화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제가 한번 급식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음식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있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배우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머릿속에 그렇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있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오늘은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거고요. 지금 제철인 토마토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소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바질, 양파, 마늘을 이용할 건데 이건 모두 전부 다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는 작물들 활용해서 메뉴를 만들 예정입니다. 밭에서 나온 아이들도 바로 그렇게 먹는 살아있는 식재료를 먹는 것 그게 또 건강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건강함과 그 신선한 맛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부님들한테 제일 궁금한 건 제주 농산물만의 강점 우리 로컬, 우리 제주의 농작물들은 이런 게 가장 좋다. 근데 저는 그 모슬포 일갈이니까 모슬포 바로 옆이라서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1년에 영하로 내려가는 게 아주 추울 때 한두 번이거든요. 근데 다 견뎌요. 미리 얘네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멕시코에서 자라는 타마틸로, 토마틸로라는 나무가 있는데 걔도 약간 냉만 먹고 잘 견디더라고요. 굳이 뭐
부를 때 따뜻하게 요즘은 뭐 그 탄소 제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지 않아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게 아주 강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로컬을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신 농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강점이 아닐까. 다른 데보다도 조금 농부님들의 어떤 끈끈한 그런 우정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 밭의 어떤 큰 강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 셰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봐왔지만 제가 제주도에 정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보다도 더 높은 퀄리티를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정착했던 큰 이유였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이런 호텔이나 관광 레스토랑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일단 이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직접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우리 셰프님이랑 이제 많이 잘 지내시잖아요. 셰프님이 사고 치신 적 없으셨어요? 우리 농구장도 네, 같이 이제 많이 활동하시고 하셨잖아요. 셰프가 사고는 아니고요. 저한테 아주 좋은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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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미끼? 이런 미끼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이니까 잡초가 많잖아요. 제일 문제가 잡초 제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단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이제 인부들을 외국 인부들을 부른다고 해도 하루 종일 확 할 일은 아니에요. 요번에는 비트구역, 요번에는 뭐 당근구역 이렇게 나눠줘서 늘 고민인데 어느 날 이제 도와준다고 왔어요. 근데 딱 검정 옷을 입고 아주 땀을 너무 흘리는 거여서 몇 개 땅바닥에 철자가 그 사진도 아직도 있는데 이제 뽑고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더 못 시키겠더라고서 아 셰프님 그만하라고 됐다고 이제 해서 들어와서 그걸 이제 피드에 제가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셰프님이 아 나도 골레길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하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에 턱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몇 팀이 와가지고 해줘서 진짜 한 세 구역 정도를 아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어요. 셰프님 큰일 하셨네요. 진짜.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일은 많이 안 했어요. 검은색 보니까 땀 빠질 빠질 흘리고 철퍼도 앉아대는데요. 제가 이 옷만 벗으면 바보가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도움이 됐네. 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서 아이고 우리 양경인 농부님 도와드리러 가야겠다. 다른 셰프님들이. 그게 다른 셰프님들이 보시고 일을 도와야 농작물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나봐요. 네, 막 호텔에서도 막 단체로 오고 막. 네, 그랬어요. 그럼 셰프님들끼리 경쟁을 해요 서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체 다품종 소량이니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해진 분들만. 근데 저는 일단 한두 번 거래해 보시고 우리가 서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하고 하면 어떨까요? 해서 지금은 이제 찐으로 가는 매 팀만 해서 거의 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대량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셰프들이 이제 저희하고 우리 올바른 농부자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요구 조건들이 저희가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식자재 구입하는 그런 그 방식이나 이런 네, 것들이 까다로워요. 예, 좀 딱 잡혀져 있는데 그 틀 속에 저희가 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그 표선에가 호텔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도 저희 식자재가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는 너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발주하면 보내주면 결제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 피치 호텔에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다 맞아요. 저희가 장터에서 거래하듯이 그냥 이거를 갖다 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사실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품종을 하다 보면 국내에서 정말 처음으로 재배해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면 가격 책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다른 건 이제 비슷한 품종은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 어떻게 파시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데
요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우리 셰프님들한테 물어봐. 오. 셰프님 이걸 얼마에 받으면 셰프님이 아. 요리에 적응을 할 수 있겠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 1,000원에 두 개? 그러면 셰프님이 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 셰프님 어떻게 1,000원에 세 개, 네 개? 아 그 정도는 요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 그럼 1,000원에 네 개 이렇게 이거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레스토랑마다 너무 틀려가지고 다이닝 스타일에서는 너무 비싸면 또 쓸 네. 수가 없는 거고 일반 뭐 다이닝보다 조금 내려가는 레스토랑에서는 쓸 수 있는데 그 요구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는데 또 받아주시니까 저희는 또 너무 감사하게 뭐 그래도 저희는 막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가격을... 강병우 셰프님 저 싸게 줍서 많이 해요. 아 정말요? 아니, 제주 방언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아 유일하게 하는 방언 아니에요? 싸게 줍서? 그냥 줍서. 이분들의 사실 뭐 농부로서의 땀과 노력의 가치를 너무나 제일 우선시하시고 또 우리가 재배한 이 식재료가 또 소중하게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또 뭐라 가치관도 되게 확실하신 그런 농부님들과 셰프님들을 만나서 저희도 너무나 기분 좋은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의 이제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 있으시다면 좀 들어볼까요? 저는 1년 내내 휴가가 없어요. 매일 아침에 가서 보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럼 제가 거기에 개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제가 만약에 대량으로 했다면 그냥 한꺼번에 확 생산해서 확 내면 끝만인데 일일이 하나씩 다 눈을 맞추고 아 얘가 얼만큼 커가는지 얘가 뭐 물이 부족한지 뭘 하면서 계속 눈을 맞추면서 때로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밭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알겠어요. 어머 너 언제 컸니?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예쁘네. 그리고 새로운 작물들이 해서 새로 나오면 저는 그게 너무 예뻐요. 파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 이 작물이 내 밭에서 커졌다는 거 하나로 봐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의 그런 가치들을 소비자들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농사 짓는 법이 틀린 게 아니었음을 확인받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내서 이렇게 로컬에 또 올바른 농부 우리 회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올바른이잖아요. 올바른. 네. 뭐 영어로 치면 올이 A-L에서 올이고 또 우리 올바른 그냥 그 한글식으로 해서 올바른 그러니까 저 바른 그런 농부 장터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그 상업적이지 않고 장사꾼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정말 올바른 농부장이 됐으면 그런 바람 그것도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일단 농부님들도 그렇고 요리하는 모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일단 건강하게 그리고 다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많은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재료에 대한 어떤 가치, 의미를 좀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많이 농부님들과 요리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잘 노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